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부산에 강연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좀 알고 지내는 지금이 그분이 아마 한 70대 후반대였겠네요. 기업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이런 무슨 이야기하던 중에 공 박사 나는 잠을 자는 시간에도 계속 빛이 불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빛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라 빛이니까 아무도 고민 안 하겠죠. 그런데 정말 빠르게 이게 여러분들 국가 채무추이가 여러분 이게 천조 정도 되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도의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입니다. 여기서 한 여러분들 한 제가 볼 때는 한 2000조 정도를 더하면은 실제로 연금 충당 부채까지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채무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가장 좁은 의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도 다 빼고 그게 한 1134조입니다. 2013년도에. 그 2022년에 비해가지고 빚이 얼마든가 하니까 66조 7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문정부 이런데 1년 차에 20조 늘었고 2년 차에 42조 늘었고 3년 차에 여러분 얼마 늘었습니까? 123조 늘었고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 화끈하게 쓰고 나갔네요. 예, 4년 차에 이런데 124조 늘었고 그다음에 5년 차는 97조 늘었습니다. 빚을 여러분들 한 400억 넘게 늘리고 나간 것 같네요. 대단하네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한 해 66조 7천억이 늘어나는데 이게 하루당 1800억입니다. 365일로 나눠보면 은 1분당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 정도 계속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계산해놓고 겁나지 않습니까? 1분당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1분당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빚이. 이렇게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빚이란 것은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야 될 주체는 그 나라니까. 일본이 빚이 뭐 일경이 되든 그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담당해야 될 몫이고. 1년에 뭐죠? 여러분들 빚을 여러분들 100조씩 지고 어떻게 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거죠. 아니 미국이야 여러분들 뭐죠? 네. 본인들이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런 발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달러만 발행해 놓으면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원화 이런 발행하면 다 가지려고 합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면 뭐죠? 나중에 쪽박 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게 그래도 여러분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우리 전 세대가 나라 살림을 굉장히 야물게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름 총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의 자산 비중이 16.7%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야문 나라였습니까? 이런 나라가 망가진 게 금세 망가집니다. 그리스란 나라를 보게 되면 1980년대까지 빚이 거의 없습니다. 1980년대 이름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을 하던 완전히 급속히 이름들 올라가는 거죠. 그 2012년도 재정위기.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가장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 부채입니다. 넓은 의미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140% 정도 됩니다. 한국이. 연금, 군인 공무원 연금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러나 추세라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최근 2년간 세수 예상보다도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118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118조 원도 여러분 다 닦아 쓰고 추가 경정 예산으로 빚을 갚은 것은 2조 6천억 밖에 안 된다. 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돈이 항상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반도체 호황이 돼가지고 돈이 한 118조 원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한 집안의 가장 같으면은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빚을 갚고 일부는 다음에 빚을 대비해가 저축할 건데 나라 돈이라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써버린 겁니다. 문정부의 추경 금액이 66조 7천억. 문정부 마지막 기간. 윤정부의 추경 추가 경정 예산 금액이 62조 원. 다 뭐죠? 예. 세금 수입보다도 지출을 128조 7천억 정도를 더한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작년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람이 야물게 산다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이 세금 수입 내에 살림을 하는 것이 거의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매년 100조 원 정도 이런 돈을 빚을 내가지고 더 쓰니까 그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128조 7천억이라는 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이 128조 7천억 정도를 2년 동안 더 쓴 거 아닙니까? 절반 정도는 문정부가 썼고 절반 정도는 윤정부가 썼고 2년간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2조 6천억밖에 안 된다. 2년간 발생한 여유자금 세수 추계치보다 더 많은 118조 원의 2.2% 정도의 원금을 갚은 겁니다. 이렇게 살림을 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 살림이면. 그게 다 뭡니까? 도둑놈들이란 겁니다. 다 해먹고 나가버리면 끝인 겁니다. 이름은 잘 정했어요. 도둑놈들이라고. 그걸 다 미래 세대 이름 다 때려가지고 그냥 넘기고 그냥 먹고 그냥 줄레릉랑을 치버린 겁니다. 과외 돈이 여러분들 118조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원금 이런 빚을 갚은 거는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조 6천억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과외 돈 생겼다 만세 이렇게 다 써버린 겁니다. 이러니 내가 참 예 뭐 방송할 때마다 열을 안 낼 수 없는 게 빛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분당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씩 여러분들은 늘어나니까 2분이면 여러분들 몇 어리겁니까? 2억 6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3분이면 계산이 안 되네요. 예. 뭐 망하는데 뭐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빚은 정말 겁납니다. 부채는. 어제도 다뤘지만 부채란 것은 정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쓸 때는 달콤한데 그걸 갚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업하던 부친이 여러분들 그 사업하던 중에 그런 설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부도감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이제 뭐 깊은 아마 그런 이 상흔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껴 쓰고 이런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죠. 물, 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그냥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거는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심장에 뭐죠 털이 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이면 분당 국가 채무가 여러분들 1억
2천만 원 정도 넣는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실상을 1억 3천만 원씩 일어나는 실상을 이렇게 가면은 너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세상사를 관통하는 이치인데 빚을 이렇게 늘리면은 다음에 자식들하고 깡통 차고 채권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줄여 저거 줄여 이렇게 하는 날이 또 당할 거냐 이야기.